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은 지질이 네, 전구를 과감하게 집어 던졌는데도 깨지지 않았죠. 사실 이거는 네, 페트병 모양의 전구입니다. 요즘 이렇게 실물 전구 말고도 이런 식으로 깨질 위험이 없는 페트병 전구를 팝니다. 말 그대로 페트병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음료 같은 거를 이렇게 칵테일이라든가 쉐이크 같이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서 파는 카페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이런 거를 구했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많이 진행했었던 테라리움들, 네, 제가 여태까지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대신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네, 구멍이 다 제거되어 있고 심지어 뚜껑을 열어서 안에다가 꾸밀 수 있는 물체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예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설명드릴게요. 네, 페트병 전구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굵기가 3.2mm짜리인 공예용 철사입니다. 네, 알파 문구 같이 대형 문방구 같은 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제가 준비한 규격은 CR2032 버튼셀이라고 불리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무려 3V입니다. 3V. 짜잔. 네, 3V의 전원이 들어가면은 들어오는 LED 전구들을 또 챙겨왔습니다. 이게 3V가 딱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훌륭하게 전원 공급이 돼서 정말 밝죠? 네, 그 다음에는 이만한 비슷한 사이즈의 수축 튜브입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련 테이프를 감으신 다음에 뭐 작업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핀셋. 그리고 기타 아까 철사 같은 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뭐 네, 니퍼랑 롱노즈 플라이어 이런 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생물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무생물로 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모래들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갈이랑 그리고 붉은 색깔 이런 어항용 흙을 준비를 했어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물을 바로 흘리게 되면은 분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는 분진을 막기 위해서는 한번 물에 헹군 다음에 말려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준비를 됐고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두 영상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항상 기울여져 있는 약간 45도쯤 이렇게 꺾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을 비스듬하게 채워가지고 안쪽에 모래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반듯이 세워가지고 안쪽을 꾸미고 싶은 그런 스타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 모양에 맞게끔 네, 이 철사를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었을 때는 옷걸이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색깔이 좀 있는 걸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색깔 있는 옷걸이가 없어서 네, 2,000원, 거금 2,000원을 들여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소켓의 윗부분에 나사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댄 다음에 이 모양에 맞게 감아줄 건데요. 오른손으로는 이쪽 홈에 박혀있는 이 끝부분을 누르고요. 반대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나사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녀석이 예쁘게 감길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꽉꽉 눌러주셔야지 빈틈이 없이 이게 잘 쉬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네 바퀴를 총 감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예쁘게 스탠드 모양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쯤에서 먼저 잘라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탠드를 뭔가 기하학적인 게 멋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율도 아니고. 네, 이렇게 보시면 좀 튼튼하죠?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쓰러지지 않을 정도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흙모래를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물을 먼저 한 절반 정도, 네, 딱 이 정도까지만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안에다 흙모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때 좀 예쁘게 담긴 것 같지 않나요? 내 생각만 그런가? 자,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식물들을, 이 인조 식물들을 집어 넣을 건데요. 일단은 투입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핀셋이랑 꼬챙이 같은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쇠젓가락 같은 거를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운데를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면서 약간은 이렇게 흔들어줘요. 이렇게 흔들면은 아까 전에 양쪽으로 벌어졌던 흙들이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가게 되면서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파묻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오, 벌써 안 움직이고 튼튼하게 고정이 됐어요. 사실상 이대로만 둬도 예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 들어갔어. 네, 이 주변에다가 물을 다시 한 이 정도까지 다시 부어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네, 간단하지만 약간 좀 예뻐진 것 같죠? 네, 이 상태로 안에 테라리움 꾸미는 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LED 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 안쪽에 비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준비물만 있으면은 테라리움 내부에다가 박힐 수 있게끔 제가 조작을 하도록 할게요. 녀석을 이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씌우게 됐죠? 이게 수축 튜브이기 때문에 라이터를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끝부분이 오므라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오므라든 게 보이시죠? 자, 이쪽도. 아, 뜨거워! 역시 인간은 도구를 써야 돼. 수축 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저는 수축 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아, 뜨거워! 여러분, 수축 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전지를 한번 씌웠습니다. 아무래도 테라리움 안쪽이 수분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찰랑찰랑거려가지고 물이 묻게 되면 좀 안 좋겠죠? 이런 부분은 칼을 이용해가지고 녀석을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고 자르시면은 그냥 잘 잘립니다. 그죠? 네, 밝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녀석을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녀석을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접어줄게요. 통째로. 이렇게. 네, 이렇게 휘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접게 됐으면요. 이 중간 지점에서 손톱으로 꽉 누르면서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정말 별거 없죠? 정말 쉽지 않습니까? 아까 이 뚜껑 소켓 있죠? 이 안쪽에다가 넣어보시면은 사이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전구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뚜껑을 돌려서 덮으면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납땜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재료만 있으면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아까 전에 제작한 이 스탠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전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준 상태에서 모자를 씌우듯이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돼요. 전구, 그러니까 소켓을 넣듯이. 그죠? 아까 전에 나사선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리면은 아주 편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빈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